안녕하십니까. 김환균입니다. 문지혜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았던 2009년도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용산 참사를 시작으로 화왕산 참사,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 눈시울을 적실 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네. 올 한 해 저희 PD수첩은 생생한 사건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송년 특집으로 PD수첩이 기록한 2009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불길이 닿자마자 억새밭은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행사 본부 맞은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아, 엄마. 지금 산업 꽉 찼을 거예요.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내가 방아선 넘어 가자라고 바라보니까 확 탁 넘어가버렸는데 정월 대보름 축제 현장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돌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이 불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런 사고는 없었다.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창녕군의 태도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크게 분노했다. 한 시간 전부터 돌풍이 굉장히 우리 쪽으로 많이 불었었어요. 이번에는 그 방아선 그 구축하는데 그 갈대가 안 태우고. 이날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화상을 입었다. 창녕군의 책임 회피로 참사 책임과 보상 문제를 놓고 유족들과 창녕군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5달 뒤인 지난 7월 29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사회복지보조금 11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해남 읍사무소 공무원 장모 씨의 11억 횡령 사건. 장모 씨가 빼돌린 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이었다. 차량 구입에 8천만 원을 쓴 것 이외에도 가족들과 세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3천만 원을 등 신용카드 사용액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3,700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슨은 남편 명의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꿈에도 생각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사건을 저질렀으나. 장 씨는 수급자 명의로 통장까지 개설해가며 매달 1,700에서 2천만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렸다. 11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피같은 돈이었다. 2만 9천. 저는 직장에 가 있으면서 또 거기서 해피를 그렇게 정말 그 수급자들의 그 돈을 그렇게 먹고. 지난 6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장 씨는 총 11억 원을 횡령해 파면은 물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남군은 횡령으로 인한 생계비 미지급자 128명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구속은 올 한 해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검찰은 박 씨가 올린 280여 편의 글 가운데 두 편의 글을 허위라고 지목했다. 과연 긴급 체포와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는지를 두고 논란은 커져갔다.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서 정부의 외환 시장 안정화 비용이 증가하고 검찰은 박 씨의 구속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다. 전두환 정권인 지난 83년 제정된 이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 20일 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풀려난 박 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헌법 소원 공개 변론이 열렸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최근 심경을 들어보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를 자제하고 있었다. 한번 그런 그 신체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쇼크로 그 쇼크를 당한 상황이라면 다시 그런 그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글을 쓰기가 힘들죠. 직접적으로 지금은 들어가 보거나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네. 제2의 미네르바가 탄생되기 어려울 것 같은가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그 개인을 구속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그 선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예, 지금 이제 그 결과적으로 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일해보자. 네. 하는 제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 많은 제의가 있었지만 지금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해 계획이 있었다. 최대한 빨리 재판이 끝나서 네 이제는 그 저의 그 본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네 이제 그 살아가는 것이죠.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뭐 계속 남아 계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쫓아낼 수도 없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한 몇몇 기관장 가운데 하나였다. PD수첩은 지난 2월 24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관해 방송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1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해임 통지서, 그 직을 면함이라는 다섯 글자 때문이었다. 적법한 조치가 아닌 거죠. 그게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 왜 나가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법을 어긴 분입니다. 기금 5천억이란 돈을 3천억으로 까먹으면서 매년 300억씩 기금을 까먹으면서도 제가 왜 기금을 이렇게 까먹냐 물어보니까 다 쓰면 정부가 주겠지. 줄어든 기금의 규모는 실제 기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는 달랐다. 김 위원장 취임 이전 381억 원에 달하던 차액이 취임 이후 오히려 줄었다. 김 위원장은 사표를 거부하고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시 26분 작전이 시작됐다. 옥상조는 컨테이너로 진입 막루 해체를 시도했다. 막루를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저 뭐야? 아니 사람들 있어요 지금요. 불길은 불과 6분여 만에 막루를 무너뜨렸다. 6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옆 건물 옥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 병력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든 방패에는 폴리시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PD수첩은 용역 직원의 물대포 사용을 특종 보도했다.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합동 진압작전 여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 물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경찰관입니다. 철거반원들이 거기서 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보면 다 저희가 찍은 사진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저요. PD수첩 보도 후 검찰은 당초 2월 6일 예정이던 수사 결과 발표를 9일로 연기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도를 통해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은 방패를 빌려 화장실에 다녀오는 세입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일반 주민이 그 방패를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그걸 들고 어디를 저 위험한 데를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상황.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은 남일당 옆 건물 옥상에도 있었다. 철거용역회사 직원이 1월 20일은 특공대 진압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봉쇄되어 있다. 다만 철거민을 향해 물포를 쏘고 불을 피웠던 철거업체 직원 7명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금 저 앞에 가잖아요. 아까 좀 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물대포로 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의 벌금이 뭐 100 얼마가 나왔대요. 그것만 내고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5월 들어 용산 참사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 검찰이 수사 기록 3천여 쪽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3분의 1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변호인단이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0월 3일 취임 나흘째인 정운찬 총리가 분향소를 방문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여러분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조문으로 유가족은 용산 참사 문제 해결에 긍정적 행보를 기대했다.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는 유족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년에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앞들! 죽은 가족도 산 가족도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셈이었다. 아직도 철거와 참사의 흔적들이 가득한 남일당 주변. 예전과 다르게 용역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용역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시 겨울이 왔다. 여전히 벗지 못하는 상복 차림.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이제 처음에는 여기 현장에 올 적에는 정말 오기 싫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 고통을 받고 죽은 자리인데 이제 병원에서 여기 이제 집회 때 한 번씩 나올 적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여기 오는 게. 저녁이면 가서 자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가 우리 자리라서 또 나오고. 영하의 날씨에도 추모 미사는 계속됐다. 벌써 참사 335일째. 그들은 여전히 망루 위에 있다. 네, 날씨는 추워오는데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용산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3월이 되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습니다. PD수첩은 고액 등록금 때문에 힘겹게 생활하는 대학생들, 해고 노동자, 목포 바다 사나이의 눈물 등 생존 위기에 몰린 서민들의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또한 성명 공포, 병원비 과다 청구 문제, 저작권 문제 등을 방송했었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기 쉬운 인권 문제도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서울 도심 시위 당시 경찰의 진압 현장을 밀착 취재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합을 위한 조합인지 조합장 왕국인지. 아시오, 진짜 힘듭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힘들게 살 것이. 목포항 바다 사나이가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어민들이 고발한 사람은 올해 3선에 성공한 수협의 김모주 합장. 흑자 수협을 만들었다는 평가와 전횡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었다. 종합적인 경영 대책을 마련하여 자본 잠식이라는
김 선장은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배를 팔았다고 한다. 15살 때부터 배를 탔다. 설계 작업에 직접 참여했고 어망노을 위치 하나까지 신경을 써 지었다. 그런데 이 배는 이제 그의 것이 아니다. 작년 12월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며 헐값에 팔아버렸다. 참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김정택 선장은 자신의 고기가 제값에 판매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목포 어민들은 경매가 활발해 고기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동부 위판장을 선호한다. 그런데 김 선장은 동부 위판장에서 고기를 팔 수 없었다고 한다. 조합장에 눈 밖에 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서부 위판장으로 가야 했다는 것이다. 예, 당신 저 선장님 배는 서부 위판장입니다. 그럼 누가 그랬느냐? 조합장이 지시를 했다. 어민들은 이 밖에도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고기 상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자 나도 몇 장 뺏겼는데라. 그 조합장이 아침에 판장에 나와서 그 고기 앞에 서갖고 있어라. 경매를 불러 나가면은 그러면은 주장한 것보다 참말로 이거 사람이 한 장을 일이지.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고기 한 상자의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최소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웃돌기도 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 상대 후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인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저희가 당연 탈퇴가 됐다 하면은 이 사실을 통보도 안 하시고 지금 오니까 이렇게 탈퇴가 돼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조합장은 2005년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날의 재판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합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물어봤다. 인터뷰를 시도했다. 어민들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 잘못하면은 당신 처벌받으니까 조심해. 전부 거짓말이니까. 사람들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이니까. 방송이 나간 지 7개월 후 목포 수협을 다시 찾았다. 어민들이 선호해온 동부 위판장이다. 방송이 나간 후에는 그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위판장에서 고기를 판매하게 됐다고 한다. 데뷔 전에는 진짜 우리 또 좀 상상도 못하게만 했는데 지금은 일정을 그것은 공부하고 잘 봤습니다. 아이고 그냥 우승 가정에 들어가면 우승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조합장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모두 어민들 손을 들어주었다. 조합장은 항소했다. 이 때문에 새 조합장을 뽑지 못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옛날의 조합장 그대로 체제가 그대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후속 취재와 관련해 김모 조합장은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문건을 PD수첩에 보냈다. 전횡 혐의에 관해서는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위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배정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대학생들도 위기를 맞았다. 청와대 입구에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머리카락을 내어놓은 친구나 그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 학생 모두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채 다 깎기도 전에 경찰의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49명을 연행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잘라낸 건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혹은 여자로서의 저 자신이라거나 뭐 꾸미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왔던 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가난해지는 반면 대학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교육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기만 합니다. 사실 복도인데 바깥인데. 공간 부족 문제로 학생들은 통로마저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은 다 어디로 쓰는 건지 막 되게 화나고 되게 힘들게 학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막 자리도 없고 돈은 매학기마다 막 5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대학들은 적립금을 모아 재산을 늘리고 빌딩을 지어왔다. 모 대학이 지은 이 빌딩도 교육의 장보다는 고급 레스토랑과 뷔페 등 수익 사업에 더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거를 뭐 분할 납부를 해주고 이자를 덜 내고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의 원액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거고. 연간 1,000만 원대의 등록금이 가난한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해 가난이 되물림되는 비극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남겼다. 경호관 얘기가 담배의 내용 물어보셨다는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담배 한 가지 들였을 텐데. 그런 생각 들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여튼 죄송해요.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의 조사도 받기 전에 온갖 혐의가 사실인 양 유포되었다. 왜 고객님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먹어보니. 지금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다시요. 언론은 갖가지 혐의를 기정사실인 양 보도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도가 세졌다. 검찰에서 뭐 그때그때 수사를 해서 뭐 거의 매일 뭐 브리핑했다 그러나요? 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걸 쓰고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은 마치 그것이 이제 진실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여론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 중심에는 혐의 사실을 사전에 유포한 검찰이 있었다.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해 봉화마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님이 모시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족과 지지자들이 눈물로 운구 행렬을 떠나보냈다. 5월 2일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도심에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 33개 중대가 명동 쇼핑몰 골목을 에워쌌다. 자진 해산하지 않으시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체포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쪽까지 나와 도로는 예 경찰대 빠른 속도로 진압 들어갑니다. 진압 들어갑니다. 시민들 세 차례 걸친 경고 방송 후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다. 상가 계단으로 피하거나 구경하던 이들도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명동은 연휴를 맞아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진짜 막 그 공포의 분위기였어 그날은. 2일날은 명동 거리는. 아니 나 집에 간다고 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연행됐다. 왜 데이트를 명동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를 하는데 왜 거기 시위하는 거 알면서 거기서 데이트를 하냐고. 5월 2일 시청 앞. 가족과 함께 나왔던 가장도 연행되었다. 찾아왔다. 아저씨, 저희 언니가 나왔어요. 저희 엄마 혼냈어요. 아저씨가 안 빼줬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벌받아. 아, 진짜 이 사람들 안 보여요. 예, 저희가 우리가 시위했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엄마가 사람 잡아갔으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이 얘기는 버리... 엄마 못 간다고. 하루 전날인 5월 1일 폭도라도 진압하는 양 시민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간부로 보이는 경찰 한 명은 긴 장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쫓았다. 종로 3가에서 벌어진 이날의 상황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기자들의 사진을 통해 빠르게 인터넷으로 퍼져갔다. 조 경감에게는 사무라이 조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 5월 2일 경찰의 명동 시위 진압. 2일 진압 과정에서는 외국인들도 구타를 당했다. 4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연행되거나 구타당했다고 한다. PD 수첩은 일주일 만에 그를 찾았다. 요시히리 아키라. 아, 한국 호텔 배우고 홍대. 올해 44살 해운 회사 과장이었다. 뭐가 코코덴에 코코덴에 뭐 나그라는 계란을 막 그때 당했어요. 아니 서로 저기 니 형부대 샤베르 나가도 안 되지? 내가 샤베르 원하니 뭐 키카나이는 뭐 일모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작성한 요시히리 씨의 사실 확인서. 경찰이 아닌 신원 불상자가 구타를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난도 뭐 경찰은 야라랬다는다도 이유고도와 다시 난도 화났지만했다게요. 뭐 전제 소리가 하이트나요 여기서? 이마 기이테 미끄리지만했다.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봤다. 목격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광범위하게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주변 CCTV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봤는데도 그 장면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 동원됐던 부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었죠. 네. 서거 국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검찰은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9월에 접어들면서 개학을 맞은 학교는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27살 젊은 여성의 꿈과 인생을 앗아간 황산 테러가 방송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우리 사회가 과거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이후 자신의 얼굴을 처음 본 날,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얼굴 전체 열었을 때 미치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27살의 평범한 직장 여성에게 가해진 황산 테러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뿌려진 액체는 독했다. 입고 있던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타버렸다. 어머니는 딸의 맑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자꾸만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정아 씨가 학교 담장을 따라 황산을 뿌린 범인은 정아 씨가 다녔던 회사의 직원이었다. 정아 씨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 이모 씨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들은 사장 이모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H사 이모 사장의 조용한 정아 씨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벌어진 사건이었다. 정아 씨는 지금도 혼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다. 저 나갈 경우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되게 불안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이제 뭐 택배 기사가 뭐 이렇게 문을 두들기기만 해도 뭐 진짜 심장이 너무 뛰거든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고 있다. 재판에서 이모 사장은 무기징역, 황산을 투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사건 초기 테러의 후유증은 크다. 그래도 정아 씨는 꿋꿋하게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또 네티즌 분들이 또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그런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마음에도 많이 와 닿아가지고 제가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 더더욱 안 되니까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계천 개발 당시 서울시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2주 대체 상가를 원가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또 3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내가 6년 동안 이 머리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7천만 원에 3년 거치 20년 상환 0.4%, 실평은 7평 반, 분양평수는 11평. 그 당시에 제가 따져보자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분양가라는 건 땅값이 있고 건물가가 있고 기타 부대 비용으로 구성되는 게 관례니까 추정을 해본 거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못 믿어워하는 상인들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킨 적도 있다고 한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시세 공부를 다 하고 여러분 너무 무슨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상황이 이상하시면 서울시장 입장하고 틀립니다. 서울시장님으로 계실 때 오늘 이야기한 거 우리 부부장님한테 그 후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지난해 12월 상가가 완공됐다. 문제는 분양가였다. 상가 분양가는 청계천 상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입지가 가장 좋은 쇼핑몰 1층의 경우 분양가는 최고 5억 7천만 원이었고 공구 상가도 3, 4억에 달했다. 평당 뭐 5천만 원 돈? 5천만 원이야 평당.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6년간의 기다림은 헛된 일이 돼버렸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솔직히 말해서 눈물 나와요. 정말 혹 빠져서 말 못해.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도매 내봐야 돈 500원 남아. 500원 남아. 방송 후 변화가 있었는지 상인들을 찾아가 봤다. 네, MBC 피디스톱에서 나왔어요. 나가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뭐 서울시에서 뭐 전혀 그런 거 전혀. 청계천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원가가 들어간 돈은 받아야지 그 이하로 받는다는 건 지금 생각에 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직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청계천 상인이 계약한 상가는 28%. 가든파이브는 더 이상 청계천 대체 상가로 불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월 평택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화가 단절되고 노동자들이 점거한 곳은 인화물질이 가득 찬 도장 공장. 대형 참사가 우려됐다. 식수와 음식물 반입은 끝내 차단했다. 외부와 차단된 공장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궁금했다. 취재진은 비밀 통로를 따라 도장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곳곳에 노동자들이 자리를 깔고 잠들어 있었다. 옥상에서 경계를 서는 노동자들이었다. 당신 오늘부로 뭐 나오지 마세요. 그럼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차별한 뭐 2,646명 오로지 그거 그냥 일을 잘하고 잘해도 못해든. 헬기가 옥상 바로 위까지 날아와 최루의 꽁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장 공장 앞까지 접근하자 일부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열고 나가 접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 병력을 당할 수는 없었다. 꼭 여기를 꼭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장이니까 우리의 공장이고 우리 일터를 뺏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을 하고 싶다는 노동자들. 하지만 당신들이 나가주어야 회사가 살 수 있다는 구조조정의 논리에 밀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8월 6일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48%만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5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났다. 지금까지 노동자 87명이 구속되고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민주노총 집회. 한 남성이 이 집회를 촬영하고 있었다. 행동 거지를 수상히 여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강압적으로 그의 소지품을 빼앗았다. 작은 수첩과 비디오 촬영. 쌍용자동차 사태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집회를 촬영하던 인물이 국군 기무사 소속 장교였던 것이다. 차인공이라 할 군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사는 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다. 그런데 신모 대위의 비디오에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촬영돼 있었다. 지난 8월 12일 기무사는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자료입니다. 이것이 신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이다.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수첩에는 신대위가 민간인을 미행한 행적이 기록돼 있었다. 이 수첩에 있는 거 말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럼 나를 쫓아다녔을까? 20년 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내용을 폭로했다. 여전히 정치 권력의 감시의 고삐가 잊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은 더 이상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보안사를 국군 기무부대로 개명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런데 20년 만에 군이 다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대학생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구치소에 가 있는데 26일날. 강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였다. 뭐 카메라 뺏고 뭐 뺏고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어디 강도 상해고 이슬도 이런 게요.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수사기관은 대학생 안 씨가 기무사 신대위를 폭행하고 수첩과 비디오 테이프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공무집행 법 테두리 내에서 수행하는 공무집행을 수행하다가 네. 그런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네. 경찰 측에. 네. 경찰 측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을 잡았는가 봐요. 수사기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안 씨가 사건 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희가 정황적으로 그 학생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대위가 촬영한 비디오를 근거로 안 씨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디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 검은 옷을 입은 안 씨가 등장한다. 이것은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찍은 사진인데 신대위를 붙잡은 사람의 옷과 안 씨의 옷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안 씨가 신대위를 붙잡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대우에서 좀 벗어나 있었는데 그 옆에 오빠가 있더라고요. 오빠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걸 물어봤었고.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가 오히려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라고 해가 나가는 것이 정도인데 결국은 자신의 그 불법 행위 자체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엉뚱한 쪽으로 사건이 비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PD수첩은 계룡대 근무 지원단 비리 사건, 4대강 예산 문제, 서민들의 주택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를 발굴해 방송했습니다. PD수첩은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싹을 찾고자 했습니다. 연중 기획 희망의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PD수첩이 본 2009년, 결코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PD수첩은 연중기획 희망의 조건으로 한 초등학교의 특별한 교육 현장을 소개했다. 그냥 재밌어요. 아이들은 학교 제일 무서운 얘기가 야, 학교 가지 마라. 이게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있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토론과 실습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왜 남한산 초등학교에서는 체험 학습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공부를 이렇게 막 빡치게 막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막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점에서는요 공부를 좀 더 이해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가 뒤처진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나네.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모든 게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한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80분 수업 후 30분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PD수첩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학교처럼 공교육을 개선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MBC PD수첩 방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설명회 다닐 때도 그러한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혁신학교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43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정말 이 혁신학교가 잘 된다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되게 정말 가고 싶어서 좋아해서 즐겁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획일적인 공교육에 실망하고 사교육에 짓눌린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은 방송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 사업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낙동강을 먼저 오늘 기공을 하고 예산이 아까 보고 있었지만 7조 6천억을 여기에 장기간 몇 년 사이에 막 들어보는 건데 이제. 제방을 높이 PD 수첩은 연중 기획 희망의 조건 일부에서 녹색 뉴딜 사업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점검했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한복 건설 사업이니까 상대 환경 파괴할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4대강 살리기 착공을 앞두고 이 사업이 가져올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도 했다. 태고 쪽부터 흘러온 4대강의 격변의 순간이 다가왔다. 경천대의 경우 모래밭이 준설되고 보가 들어서면 강이 호수처럼 바뀌는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문을 막아서 전문가들은 보를 막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8분의 1로 느려졌다. 거의 뭐 멈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호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호수라고. 호수.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낙동강이 이제 호수가 되는 거네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현재 수질보다 한 25% 정도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는 홍수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는 민생 예산 축소와 4대강 살리기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했다. 이곳은 4대강 홍보 동영상에 등장했던 또 다른 가뭄 지역 경상남도 삼덕 저수지다. 이거 그럼 4대강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4대강 사업하고는 지금 관계는 있는데 그런 관계 없어. 우려하자 승강이가 벌어졌다. 현재 국회는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단 퇴장에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군대 내의 비리를 폭로한 한 현역 장교의 양심 선언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저희 사관생도 훈해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3년 반을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군 자체적으로 이 정화 시스템이 이 중지됐다는 겁니다. 김소령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벌어진 군납 비리 내용을 PD 수첩을 통해 고발했다. 계룡대 근무하는 육해공군 장병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 부대였다. 적정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최소 잡아서 3분의 1이 국고 손실이 됐고 그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군납 업무에 관련된 한 부사관의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모 대령의 돈 2억 원도 입금됐는데 오 대령은 이 돈이 해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이유로 국군 대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군사관에서 볼 때는 해군의 도무시장님께서 수사를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비호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호의 책임자입니다.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그걸 왜 저격적으로 하겠습니까? PD 수첩이 방송된 후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수사에 돌입했다. 거품을 수수한 해병대 격리병과 유모 대령, 전 해군 격리병과 이모 군무원, 같은 소속의 김모 상사와 수사를 방해해온 전 해군 법무실 김모 대령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피의자 10여 명을 입건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위급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특별조사단이 실무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 수사를 해야 될 몸통은 놔두고 그 꼬리 잘리식 이런 수사가 계속 이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 전 법무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공익 제보자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는 보다 투명해지고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발전해 왔다. 어떤 사회든지 꼭 필요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은 우리나라 좀 깨끗해진 나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 때론 불이익도 따르지만 이들로 인해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항상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우리 사회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보다 맑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선 분들이 우대받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PD수첩은 새해에도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또 미래를 밝힐 희망의 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한 해 PD수첩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참신하고 심층적인 취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